박종우 주식회사 NGP 대표이사가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 제조기술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우 대표이사는 2019년 지식재산의 날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올해 제56회 무역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사회발전 대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각 분야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요 인물, 기업, 단체들을 부문별로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해당 시상식은 올해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 클럽이 주최합니다. 본 시상식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 클럽 임원진들이 수상자를 직접 찾아가 상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소리 TV 김예슬 기자입니다.